심청이를 더 철저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소홀했다. 네 약점을 지고 있다면서 연락을 해왔는데 내가 준 돈으로는 만족을 못한 모양이야. 너 뭐하는 년이야? 네가 뭔데 감히 누굴 들이받아? 노인네 보내고 얼마나 끼겠냐고! 풍도야, 엄마야. 심청이가 이것만 따로 빼돌렸던 모양이에요. 어떻게 남의 유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. 내 엄마가 남긴 유품, 나머지는 어디 빼돌렸어? 네 정체가 결국 이거였어. 오빠, 이거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야. 나 정말 아니야. 믿어, 난 너 믿어.